당정협의회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과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신설 등을 반영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과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신설 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대폭 늘립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교통비 월 5만 원을 신규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지급받는 대상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많은 이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늘어날 계획입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 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전세 사기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비 지원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200억 원을 반영한 폐업 지원과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에 관한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반영하기로 화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해 대책과 관련해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해로 도심지에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사전에 피해를 대비한다는 취지입니다.